알겠습니다. When you're feeling mean and grouchy, there's no money in your kick. When your disposition's ouchy and you think you're sick, sick, sick. When your wife has packed and left you 'cause you came home kinda late. Or your chick lays down the story, she has got another date. When your dog just growls and bites you while you are patting him on the head. Or your best friend starts an argument, winds it up like this, drop dead. When your car breaks down while you're uptown, don't take a bus. Don't fuss, don't cuss. You've got to adjust. 그 우리 사거리 반점적 그 영업 중에 우리가 왔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점심 시간이 끝나서 조금 한가한데 우리 경마 친구는 이제 그 요리를 해야 되니까 많은 얘기를 할 수 없고 일단 노래부터 한 거 듣고 인사 인사를 해야지 우리 새 인사는 얘기 보고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무안 현경에요 사거리 반점이라고 현경 시인과 주방장 그리고 농부 카페입니다. 유명 하우스 카페인데요. 나름 시골다운 차 한잔 하시는 곳이라 저희 가게에 들리신 분들은 항상 한 잔씩 차도 한잔 하고 가시고 이렇게 들려가시는 곳입니다. 아무튼 2022년 새해 설날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우리 사거리 반점에 찾아주신 팬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한 것 같은데요? 인사만. 우리 저 경면 친구 노래 끝나면 이거 카메라를 요 고구마부터 이렇게 한번 좀 비춰주시고 시도 이렇게 좀 그러니까 화이트 하우스에 시가 있고 음악이 있고 음식이 있고 농촌이 살아있는 노래 제목은 뭐 할 거예요? 설날이고 하니까 고향 찾으시는 이제 귀성객들이 많으니까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생각하시라고 제가 칠갑산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칠갑산 가겠습니다. 시 Thank you.